신사임당의 어를 기리기 위한 첫 사임당 주간이 오늘 강릉해석에 막혀 열흘간 이어집니다. 사임당 선양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김보람 기자입니다. 사임당이 용품을 끌고 율곡 2일을 낳은 강릉 오죽헌 묵룡실입니다. 작주, 헌작, 전작. 한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재관이 사임당 영정 앞에 수를 올립니다. 사임당 기일로 지정된 5월 17일에 맞춰 치러지는 추모제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성들이 주관하는 제례입니다. 잘 몰랐는데 오늘 와서 배우고 나니까 그 기분이 약간 뿌듯한 것 같아요. 사임당을 기리며 2001년부터 이어온 사임당 추모제는 올해는 사임당 주관을 통해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강릉 지역 10개 기관단체가 각각 운영해온 사임당 관련 행사를 함께 운영하기로 한 겁니다. 오늘 추모제를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열흘간 사임당 다시 날다라는 주제로 오죽헌과 강릉 아트센터 일대에서 열립니다. 사임당 작품 전시회와 문예 경연대회, 사임당을 새롭게 해석하자는 취지의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현모양처럼 이미지에만 가두기에는 너무 많은 어떤 재능과 그런 품성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사임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측면들이 다양하게. 사임당 주관을 통해 후세가 규정한 수동적 여성상을 벗어나 조선시대의 대표 열흘 화가로서 심사임당을 재조명하는 선양사업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